안녕하세요. 네. 스크린입니다. 네. 글쎄,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그래서 그 1월 달은요, 책명,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 습관. 일본 작가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화. 노화, 당신의 생활 습관이 문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제목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은 공감이 오나요? 네, 그렇죠. 너무 잘 와요.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장소장님이 책을 조금 요약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장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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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내용을 조금 다 풀어볼까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박수. 아까 LDL, 뭐죠? 콜레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제가 잘못 썼어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 잘못.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두 종류로 나누나 봐요.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근데 이제는 LDL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잊어버렸어요. LDL이랑 HDL이랑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유 대표님 기억하세요? 이렇게 반대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성분을 말초로 옮겨가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져가고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LDL이랑 HDL이랑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네,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뭐 우리가 그 음식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음식은 뭐 적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음식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체내에서도 콜레스테롤이 합성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라든가 이제 소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뭐 적게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그쵸? 소식이 좀 어렵죠. 소식이. 그래도 장소장님도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쵸? 네, 맞아요. 조금 술을 드셔서 그렇죠? 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는 체중을 감소시키려면 이렇게 우리가 섭취량이랑 활동량이랑 이 균형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섭취량과 우리가 활동량이라는 게 계속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섭취량을 줄이든지 활동량을 늘리든지 해서 요 밸런스를 깨면은 이제 서서히 체중이 감소가 되죠. 근데 이제는 그러려면 이제는 주무시기 전에 항상 약간의 그 공복감, 배고픔을 느끼면은 계속 체중이 빠지는데, 예, 근데 주무실 때 배부르다 이런 느낌으로 주무시면 계속 체중이 증가가 되고 그냥 적당하면 이제 체중을 그냥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체중을 빼려면 이제는 공복감을 좀 많이 느껴야죠. 배고픈 거를. 근데 왜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게 되면 식욕이 조금 떨어지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 엄마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젊은 날에 별명이 뚱씨였어요. 엄마가 좀 뚱뚱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식욕이 이제는 떨어지셔가지고 지금은 그 적당량의 그 소량의 식사를 하면 저절로 수저를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맛있어가지고 계속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는 여러 사람과 식사하지 않는 이상은 맛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네요. 아니, 그런 표현을 하시고요. 에이.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야근이라든가 뭐 폭음, 폭식, 뭐 이랬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은, 아, 그러니까 외국에 어떤 분이 연구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 뭐 6년, 4년 이렇게 단축이 된다라고 그래요. 야반 작업을 하거나, 포금을 하거나, 뭐, 흡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근데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흡연을 하신 분도 뭐 80세 넘어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송해 그분도 90 몇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술을 드셨다고. 네. 약, 뭐 이렇게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분은 그렇게 음주를 했는데도 건강한 삶을 누렸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음주를 안 했다면 한 수명이 6년이고 이게 연장되지 않았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야근하는 작업이 특수 검진 대상이 됐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작업은 특수 검진에서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일할 때 이제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유해한 물질 뭐 이런 거에서는 특수 검진 대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야간 작업도 특수 검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우리 어떤 생체 리듬에 반대되는 이제 생활을 사셔야 되니까 충분히 이제 건강에 이제는 문제가 생기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 대표님, 어떻게 장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생 차원에서 보건 위생.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건강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가족력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가족 중에 암이라든가 기존의 가족력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하면서 진짜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력으로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요즘은 이제 예방검진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이제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이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뭐, 환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하죠. 이제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건강을 향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고, 뭐, 하루에 뭘, 그렇게, 글쎄요, 그런 거를 못하죠. 못하고, 그냥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에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빨리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이제는 술을 막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간 경화가 오시고 간 경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는 간을 이식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는 사망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분을 봤는데 건강을 소홀히 여겼고 이런 분들은 평균 수명까지도 못 가죠. 네, 그래서 저한테 주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주는 교훈은, 아, 건강도, 노력한 만큼이구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평균, 아니, 최고의 장수 수명이 한 120세까지를 얘기하시네요. 120. 네. 근데 사실 120세까지는 되게 극소수가 살잖아요. 네, 많지는 않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건강 수면이라 수명. 요즘은 이제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도 가면은 뭐한 60세부터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으로. 그런가 하면 80, 90인데도 그 젊은 날의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혼자서 좀 기력은 쇠약해져 가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물론 지금 이제는 핵가족화돼서 독거 노인도 많고 또그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도 우리 때는 거의 필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혼자서 사시는 분도 많죠. 근데 이제는 노인 같은 경우 이제 일상생활을 내가 스스로 다할수 있다. 이러면 진짜 최고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나이를 먹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음식을 만들고 뭐 청소를 하고 나의 그 외모를 가꾸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매일 지켜지지 않는 게 조금 가끔 과식하는 거. 저도 그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저의. 너무나 식욕이 왕성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뭐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뭐. 노력하는 수밖에, 예. 청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청력? 네. 네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그 어떤 감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미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중요하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이 든 분이 이제 요리를 하면 달고 짜고 이제 감각이 퇴화되기 때문에 이제 더 첨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엄마는요, 그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음식 맛이 변함이 없어요, 음식 맛이. 네. 그쵸, 지금 노노케어 일을 하시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랑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세 번을 가시거든요. 근데도 또 엄마한테는 그게 이제는 힘이라고 그럴까? 또 이렇게 조금 귀찮아도 또 나가야 되니까 또 움직이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할수 있다.
일을 할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그 일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도움이 됐고, 또 일을 할수 있다면 내 건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일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일이 있고 돈을 벌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잠깐 말이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은 특히 일에 중독이 된것 같아요. 돈을 벌지 않는 일에도 자기가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조금 무료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네, 그래서 다시 돈을 버는 일터로 또 나가려고 하지 않나. 네, 때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지금 퇴직을 해서 연금 생활자세요. 근데 또 일을 하셔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자유로워도 때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좀 일에 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몸이 아프다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는 전에 아시는 분 어머님이 이렇게 김장을, 그러니까 배추 농사까지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그 배추를 팔아드리려고 그 이제 시골에 갔었어요. 갔는데 어머님 몸이 기역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젊은 날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꼬부랑.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하시고 몸이 기역자예요. 네, 굽은 상태가 완전히 펴진 상태 이제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70대 후반이셨던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신데 그나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일을 할때 고통을 잃어버리 이제 아픔이라든가 통증을 잊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냥 일하는 게 즐겁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예. 네. 그렇죠.
자식한테 이렇게 뭐 많이 남겨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는 일을 안 하려면 뭐 생활에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가를. 그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글쎄요. 글쎄, 자기 독립적으로 혼자서. 네. 글쎄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돈을 벌면 뭘 할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기부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돌아갈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부 아니면, 네, 자녀, 아니, 이제는 다 어느 부모나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한테 뭔가를. 저도 이제 오늘도 요리를 했는데, 지금 요리를 하면은 딸아이한테 배달을 해줘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는 자녀한테 해주는 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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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마어마하게.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근데 저도 느끼는 게 그냥 거저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소장님도 장소장님 힘으로 여지껏 이렇게 이룩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이렇지만 아마 부모님이 이제는 엄청난 거를 주셨다고 그래도 근데 네, 쉽게 쓰고 쉽게 망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가벼운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건강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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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종합선물 세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긴 엄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냥 이제 보통으로 살아서, 예, 그리고 이제는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단 음료 이런 거를, 단 거를 감자탕 먹지를 있어? 못했잖아요. 네, 단 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치아 건강이 그냥 뭐 유지됐죠. 치아 건강이. 네. 지금도 단 거를 그렇게 즐기지는 못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단 거를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웬만해선 요리할 때 설탕을, 그 고기 요리할 때 외에는 설탕을 거의 안 넣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글쎄, 저 누구 얘기하는지. 근데 그분은 진짜 설탕이 다 들어가죠. 맞아요. 네.
뭐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은 나쁘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